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어려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디에서 신문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과연 어디일까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새벽에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겼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대제사장의 관저가 있는 이곳 시온산에서 빌라도가 머물고 있는 관정으로 끌고 갔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빌라도의 직책인 총독이라는 표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빌라도의 이름은 마가복음 15장에서만 10번 등장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전체 이름은 성경에 3번 등장하는데요. 복음서에서는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요세푸스의 글에는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있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빌라도가 역사적 인물이고 유다의 총독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줄 만한 고고학 증거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물은 빌라도 명패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총독부는 이곳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로마 총독 빌라도는 주로 이곳 총독부 건물에 있었고 특별한 경우에 로마 군인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1950년대에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식 극장에서 이 빌라도 명패가 출토되었습니다.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글씨를 통하여 티베리우스 황제 때 폰티우스 필라투스, 즉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 땅의 총독으로 있었음이 고고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것은 진품은 아니고 진품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물은 플라토 반지입니다. 1969년도에 이곳 헤로디온을 발굴하는 중에 제 뒤로 보이는 바로 이곳에서 반지가 하나 출토되었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이 반지 위에 있는 글씨를 판독할 수가 없었는데요. 2018년 11월에 드디어 판독했습니다. 이 반지 위에는 플라토라는 헬라어 글씨가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빌라도에게 속한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반지가 화려하지도 않고 소박한 것으로 보아 빌라도가 직접 사용했다기보다는 빌라도에게 고용된 한 관리가 빌라도에게 세금이나 공물을 보낼 때 인장으로 사용한 반지로 추정됩니다. 빌라도가 직접 사용한 것은 아닐지라도 유다 땅에 빌라도라는 총독이 있었음을 증명해주는 중요한 고고학 발굴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총독 빌라도는 가이사랴에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월절 기간인지라 혹시 유대인이 반란이라도 일으킬까봐 예루살렘으로 군대를 이끌고 올라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온 빌라도는 이른 새벽부터 예수님을 신문하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했습니다.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른 첫 구절이 됩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조롱하는 의미에서 한 말입니다. 문법적으로 특이한 것은 2인칭 인칭 대명사 수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강조용법입니다. 바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의미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말이 옳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 빌라도와 동일한 강조용법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러니 바로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빌라도와 동등한 위치 혹은 대등한 상태에서 대답하신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다른 일반적인 죄수와는 달라서 이를 놀랍게 여겼습니다.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어려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디에서 신문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과연 어디일까요?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자 유월절 특사로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충동하여 유월절 특사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과연 어디에서 있었을까요?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총독 빌라도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머무는 곳, 즉 빌라도의 관정은 어디일까라는 질문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안토니아 요새입니다. 전통적인 견해로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십자가의 길과도 잘 어울립니다. 성전과도 가까운 곳이고 로마군 요새이기에 총독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군인들의 요새이므로 총독이 머물기에 안락한 곳은 아닙니다. 둘째, 헤롯 궁전입니다. 요세푸스의 유대전쟁사 2권 301절에 보면 유대 대반란이 발발할 당시에 유대 총독 게시우스 플로루스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헤롯 궁전에 숙소를 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헤롯궁 근처, 아마도 헤롯궁 앞에 아고라가 있었는데요. 이곳에 재판정을 설치하고 자신을 모욕한 자들을 심판했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쩌면 이보다 더 앞서 빌라도도 이와 같이 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셋째, 하스모니안 궁전입니다. 만약 총독이 헤롯 궁전에 머물면 하스모니안 가문과 대제사장들의 반발이 심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미뤄보아 하스모니안 궁전에 빌라도가 머물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빌라도의 숙소를 첫 번째 안토니아 요새로 볼 경우 현재 전통적인 십자가의 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로 볼 경우 십자가의 길이 시온산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십자가의 길이 시온산에서 십자가를 지고 곧바로 골고다로 이어지거나 혹은 시온산에서 사형온도를 받은 후 안토니아 요새로 와서 이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이어지게 됩니다. 빌라도는 무리들의 비위를 맞추고자 바라바를 유월절 특사로 내어줬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온도를 내린 것이죠. 마가복음에는 이 일이 브라이도리온과 가까운 곳에서 있었던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관정에서 있었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 두 장소가 같은 장소입니다. 관정을 헬라어로 하면 프라이토리온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이것을 음력해서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한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13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돌을 깐 뜰, 즉 가바다에서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돌을 깐 뜰은 헬라어로 리토스트로토스입니다. 헬라어로 리토는 돌이고요. 스트로토스는 길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큰 돌을 평평하게 깐 곳,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용하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박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이 리토스트로토스입니다. 이곳에 돌들이 평평하게 해서 깔려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곳 리토스트로토스 위에 하드리아누스가 바르코크바 반란을 진압한 후 개선문을 세웠습니다. 이 개선문의 가운데 아치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왼쪽 아치를 이용해 현재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이 교회의 이름이 에케호모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의 보라 이 사람이로다의 라틴어 에케호모를 그대로 교회의 이름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머물고 있는 곳, 즉 관정에서 사형 온도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형 온도를 받자 마가복음에서는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브라이도리온은 헬라어 프라이토리온을 음역한 것인데 총독의 관저라는 뜻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관정이라고 번역되었고 사도행전 23장 35절에서는 해롭궁, 빌립보서 1장 13절에서는 시위대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브라이도리온, 즉 관정이 안토니아 요새 안에 있었다면 제가 있는 이곳 리토스트로토스, 즉 가바다와는 가까운 거리가 됩니다. 이 두 장소가 안토니아 요새 안에 있기에 두 곳은 같은 장소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형원도 받고 희롱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곳은 안토니아 요새가 됩니다. 저는 지금 스트르티온 물 저장소에 있는데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물 저장소는 안토니아 요새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 저장소 위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형 온도를 받으시고 희롱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을 것입니다. 빌라도의 관정이 안토니아 요새가 아니라 헤롯 궁전 혹은 하스모니안 궁전 근처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은 누가복음 23장 7절에서 12절 9절에 주목합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마침 예루살렘 방문 중에 있는 헤롯 안디바에게 보냅니다.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을 간단하게 신문한 후 조롱을 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죠.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헤롯 궁전과 빌라도의 관정은 서로 가까이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흔적은 헤롯 궁전에 있었던 세 개의 망대 중에 파사엘 망대의 밑부분입니다. 오늘날에는 다윈 망대의 일부분이죠. 그러니 이 자리에 예수님 당시 때 헤롯 궁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견해를 취하는 학자들은 헤롯 궁전 근처에 있는 빌라도 관정에서 예수님께서 사형 온도를 받았고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곳은 관정이 아닌 다른 곳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 학자들은 마가복음 15장 20절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를 십자가를 지우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끌고 간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때 끌고 간 곳으로 가장 유력한 곳이 안토니아 요새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리토스트라토스 입구 옆 골목입니다. 주변 건물 사이로 계단이 이렇게 높게 만들어져 있는데 바로 이 자리는 예수님 당시 때 안토니아 요새 앞에 있었던 해자 자리입니다. 그 해자 때문에 지금 계단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빌라도의 관정, 즉 브라이도리온이 안토니아 요새 안에 있었던지 혹은 다른 장소에 있었던지 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시작한 곳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은 안토니아 요새입니다.
전통적으로 기념하고 있는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을 그대로 정확하게 재현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그 방향성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로마 군인들로부터 희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끔 내어주심을 당했습니다. 즉 십자가를 지시기 시작한 것이죠. 과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어떻게 골고다까지 가셨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운명하셨을까요? 성경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묵상하는 찾아가는 성경 마가복음 15장 2부에서 뵙겠습니다. Como cordero llevado al matadero, ante quien se vuelve el rostro, ante quien se vuelve el rostro.